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셨고 이 성전에 있게 하신 건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밖에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갈급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만나러 사모하여 달려나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충만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거듭나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다시겠습니다. 1절로 15절까지 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15절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교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옵니다. 사울이 나가가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면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고통 가운데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당신의 자녀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해낼 사사들을 계속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시대인 사사 사무엘의 때에 암몬 나라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옵니다. 그들은 나이만한 늙은 사사 사무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무능력해 보이는 그의 아들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이 늙었든지 사사로 세워진 그의 아들들이 능력이 없어 보이든지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그들을 다스릴 그들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들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인 즉 하나님의 대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백성들에게 행할 것을 대언하며 하나님 대신에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능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며 따를 때에 그들에게는 적으로부터의 승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몰려든 어마어마한 숫자의 암몬 대군을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에게도 열국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한다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청원합니다. 사실은 무능력해 보이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반역입니다. 또한 이것은 곧 사사로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5절 사무엘상 8장 4절로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들 이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신은 너무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는 당신의 젊었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6절부터 9절 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말거라 사무엘.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너를 사사로 세운 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금까지 나를 따르지 않고 살아온 버릇이 전혀 고쳐질 것 같지 않으니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준다고 말하거라. 그러나 인간 왕이 세워질 때 그들이 감당해야 할 많은 고통들이 따를 것을 분명히 경고하거라.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때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고집을 꺾으실 방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셔서 그것들이 왜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많은 인생들이 이것 보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노라고 자랑하며 간증까지 합니다. 과연 응답받은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의 사건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소원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올려드린 후에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허락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욕바 항구로 갑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그 시간에 1.5차도 없이 요나를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요나서 1장 3절. 구약성경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응답받았다며 자랑합니다. 응답은 응답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 문제지 사실 응답은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요나에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요나서 1장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하니 왕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8장으로 가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 자신의 병거와 말을 모는 하인으로 부릴 것이다.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재고를 만들게 할 것이며 또 너희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자신의 군대를 섬기게 하고 또 왕의 밭에서 왕을 위해 일하게 할 것이며 또 왕 자신이 쓸 전쟁이나 생활의 도구를 만들게 할 것이다.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또 너희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왕을 위해 부엌일을 시킬 것이다. 14절 봅니다.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너희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너희가 농사한 가장 좋은 것들을 왕에게 바치게 하고 그것들을 왕이 좋아하는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15절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또 너희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의 소유의 10분의 1을 바치라 할 것이며 그것들을 왕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16절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또 너희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기뻐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며 또 가장 젊고 유능한 일꾼들과 가장 건강한 나귀들을 마음대로 데려다가 왕 자신을 위해 섬기도록 할 것이다.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또 너희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 가장 소중한 소유들을 강제로 요구할 것이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너희들은 고통하게 될 것이며 그때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게 될 것이다. 10절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나는 왕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확히 왕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명백히 경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는 왕밖에 없어요. 왕이 있어야 돼, 왕이 있어야 돼 라는 사단이 넣어준 생각에 붙잡혀서 이 지금까지 말을 지금 사무엘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안 듣고 있는 사람 없기를 소망합니다. 안 들어, 안 들어. 그냥 그래도 왕을 달라고 원합니다. 로마서가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혹이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다음 절 볼까요?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함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 알았어 응답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왕 세워주시니까 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시던 바로 그날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부터 쭉 25절까지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계속 사사의 이름이 나오죠.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팔레스타인에서는 밀베는 때인 5월과 6월은 결코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 우레를 동반한 큰 비를 너희에게 보내실 텐데 너희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일을 보며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한 것인 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다음 절 18절 볼게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두려워 떠는 백성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악을 행한 것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러나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로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으니 지금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봅니다.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역시 사무엘은 말 그대로 훌륭한 사무엘임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사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깊은 상처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서 더 많이 아파하심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또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을 백성들에게 다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평생의 사역은 이러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곳에 손가락 끼워놓고 사무엘상 7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이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사무엘 선지자는 한자리에 그냥 앉아서 백성을 다스리던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이 부서져라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라마로 돌아오는 날에는 또 그곳에서도 쉬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선지자 생도들을 양육했습니다. 라마 나욧에 선지자 학교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늘도록 백성들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당신은 이제 늙었다며 당신의 아들들도 당신의 젊을 때만 못하다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했으니 그 상처는 참으로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세우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도 너희들을 위하여, 나도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믿음을 위하여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전하며 여전히 가르칠 것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 성경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쉰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범한 것만 죄라고 착각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이야.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하라 하신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죄임을 우리는 언제나 자각해야 합니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죄하러 말씀을 묵상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죄하러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 당연히 죄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24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세워졌고
그렇게 세워진 왕이 초대왕 사울이며 오늘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자, 사무엘상 본문 13절, 사무엘상 13장으로 갑니다. 본문 13장 1절부터 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하나님께서 세운 왕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들도 당신의 아들 같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 볼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세상 사람이라면 모두가 흠모할 만한 명문 가문과 금수저 출신입니다. 지적 자격과 훌륭한 외모를 가진 자, 그가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왕을 세운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던 때에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본문 2절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왕이 강력한 왕권과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 체계적인 군사 모집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가 3천명을 택하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보아서 많은 군인들 중에 뽑고 뽑아 그 중에 강한 군사의 자격을 갖춘 3천명을 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울왕이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과 조직에 더 큰 신뢰를 가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3절 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아마도 요나단은 사울왕의 지시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을 것입니다. 게바는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의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의 중요 거점 요소요소에 설치해 놓은 블레셋의 군사 초소일 것입니다. 자, 사사기 13장 1절에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13장 1절. 사사기 13장 1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영토 깊숙한 곳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암암리에 많은 압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도 사울왕은 이 문제를 자기가 이제 왕권을 잡으면서 확실히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땅에 여전히 적국으로 머물러 있도록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로 22절. 사사기 2장 20절로 22절. 그러니 조심해서 쫓아내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블레셋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께 여쭈어보며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2절. 신명기 20장 10절로 12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 쌀 것이며. 먼저 성읍으로 가서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스스로의 강한 군사력을 믿고 전혀 하나님께는 여쭈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입니다. 이미 교만이 사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수비대를 침해, 옛 치다의 원어는 낙하라고 해서 때리다 죽이다의 의미로 상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군사적인 공격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여기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요나단의 군대에 의해서 블레셋 수비대가 거의 전멸되었음을 시사해줍니다. 본문 4절 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사울왕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자랑스럽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로 인해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추종자로 일어나서 사울에게로 몰려가서 사울을 쫓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블레셋은 분노하며 이스라엘과의 엄청난 전쟁을 준비합니다. 완전히 사울이 블레셋이라는 벌집을 제대로 건드린 것입니다. 5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사울의 군대는 그것도 쓸만한 군사력은 3천명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전쟁에 가담하겠다고 자원한 백성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쫙 와서 진을 친 거예요. 6절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온 이스라엘이 공포에 휩싸입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굴에도 들어가서 숨고 숲속에도 숨고 바위틈에도 숨고 은밀한 곳이라면 다 들어가서 숨고 웅덩이에 가서도 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갓과 길르앗으로 도망갑니다. 갓과 길르앗은 요단 건너에 살고 있는 루벤 지파와 가치파의 땅입니다. 또한 뽑고 뽑은 강한 군사들과 사울의 추종자들 또한 어찌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8절 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왕이 이 두려움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길갈로 갑니다. 길갈에 간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던 그날에 세우면서 이런 경우를 당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다 왕에게 지시해 준 바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로 8절. 사무엘상 10장 6절로 8절.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사울은 어느 날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네가 왕이 될 거야,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해줍니다.
너에게 그 징조가 임하게 될 거야. 그 징조는 내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내가 예언을 하며 갑자기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조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길갈로 가서 나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로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한 제사 후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이니 그곳에 가서 나를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그의 말대로 정말로 징조가 임하자 그렇게 순종했고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됐을 때에 왕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정확히 가르칩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아주 간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왕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곤란을 당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길갈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길갈로 내려갔다는 그 소식을 내가 듣게 되면 반드시 내가 길갈로 갈 것이며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함께 당신과 내가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은 그곳에서 반드시 7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쁜 응답이 요구되는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인과왕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왕에게 정한 규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가 가장 먼저이며 우선입니다. 이것이 길갈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며 예배를 통해 응답해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영적인 7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마땅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길갈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 8절로 가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처음엔 잘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흩어져 떠나가기 시작하자 사울이 두려워하며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9절 봅니다.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것은 사울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울은 레위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자세한 규례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둘째로, 혹이나 그가 제사의 규례를 잘 안다 할지라도 지금은 매우 두려운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분별력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셋째로, 그곳 길갈에는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당시의 모든 제사를 담당하는 사역자로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2절로 3절 그리고 18절이 아히야가 그곳에 제사장으로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절 3절 18절 볼게요.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18절로 내려갑니다.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아마도 제사장 아히야가 사울의 명을 받아 모든 제사를 주관하여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본문 10절로 갑니다.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되 번제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은 뭐하다 늦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머물러 두셨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울왕이 드리는 모든 제사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며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잊었느냐? 어찌 믿음 없는 이런 짓을 감히 할 수 있느냐? 라는 꾸짖음입니다. 사울왕이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우리를 치러 모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7일을 기다렸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려고 길갈로 나를 찾아서 길갈로 올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급히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부득이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본문 12절 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칫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충분히 사울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사울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사야 4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4절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로 14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며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그분을 그저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책임지겠으니 너는 오직 내 말대로만 순종하거라 그렇게만 하거라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이미 다 약속을 주셨어요.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너는 길갈로만 가 있거라. 그러면 내가 사무엘을 보낼게. 사무엘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거야. 그리고 나는 그를 통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말해줄게. 그런데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단다. 그것은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야. 영적인 7일을 기다리거라. 온전히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인내의 완전함이 인정되는 그 시간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마. 이것이 길갈의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은 영적인 7일이 언제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옳다, 너 그 정도 인내면 됐어, 그것이 영적 7일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가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을 버립니다. 명령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누구를 순종한 거예요? 사단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두려움, 정확히 사단의 영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로 갑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은 그때부터 서서히 사단의 종으로 붙잡혀가며 타락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무엘상 18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로 12절. 그날 후로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은 누구예요? 다음 차기 왕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본문 13절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참으로 비극인 것은 사울왕의 실제 왕다운 재임기간은 오늘의 사건 여기까지의 시간, 즉 단 2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공식적인 왕의 기간을 40년으로 기록합니다. 그 후로 나머지 38년간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는 번뇌와 고난을 동반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 사용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온 백성이 그리도 원하던 왕으로 인해 왕 자신도 또 구하던 백성들도 온 나라가 고통 중에 헤매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왕을 구한 것은 악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셨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그리고 24절로 2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과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야.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 25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거역함으로 발생된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또 그 블레셋 군대의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서 두려워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15절 봅니다. 본문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이 선포를 해놓고 올라가 버립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은 그렇게 떠나고 왕 사울은 그 와중에 자신을 도와싸울 백성을 세워봅니다. 600명가량 남았습니다. 2,400명 다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숫자가 얼마예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싸움에 헌신한 백성이 해변의 모래만큼입니다. 도무지 승산 없는 싸움이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잠언 21장 31절로 갑니다. 잠언 21장 31절. 잠언 21장 31절. 잠언 21장 3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블레셋의 군대가 해변에 모래같이 쫙 깔려 있다 할지라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시 한번 그 왕권을 회복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다음 주에, 15장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왕을 이렇게 이해하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난 길갈로 내려갔다고요. 그러나 너무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급히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먼저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다른 거 아니고 내가 예배드렸잖아요. 예배드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또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 급히 때우는 그런 예배는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서 14장은 그때의 그의 예배가 형식적인 가짜 예배였음을 증거하며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14장에도 또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뭘 의미해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사울은 제대로 예배를 온전히 드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13장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스스로의 위로를 위한 행위였을 뿐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오직 이 자리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단지 나의 안전이나 축복을 위한 율법의 행위는 아닙니까? 난 오늘 가서 예배 드렸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혹시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마음, 속속들이 다 감찰하시면서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왜 그리 했는지, 그 중심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있는지, 형식적인 예배를 때우고 있는지, 시간 들여서 시간 맞추어서 하고 있는 기도는 정말로 믿음의 기도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는지. 잠언 28장 9절 피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무엘의, 사울 왕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길갈로 가거라. 영적 치리를 기다리거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의 예배도 가증하니라.
그의 헌신도 가증하니라. 그의 찬양도 가증하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의 범죄함의 제목은 딱 하나, 이것입니다.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른 죄목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신학자들이 분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심플해. 사울의 죄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오늘 사울왕이라는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정확히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았다면 찾았다면 오늘 돌아서서 고침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날새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성경에 써있지 않아도 될 만한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하셨다고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날새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울의 비극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침을 받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고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인 말씀 신명기 28장 1절 다 피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야. 이 생명이라는 것, 장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혀놓고도 2년밖에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어야 합니다. 왕을 세우면 이럴 거야, 왕을 세우면 이럴 거야, 왕을 세우면 이럴 거야. 아닙니다. 그래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화요일 너무 소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각 분야의 최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봅시다.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돌이킬 때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악을 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그전 것은 다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외하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지가 여러분 자신들에게 여러분 안에 심금으로 울려져서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사울왕의 말씀은 단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기 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께 가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의 것을 다 잃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기를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며 내 안에 연약함들을 다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발견된 것들을 다 버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웁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길갈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스스로 행하려는 그 더러운 악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내가 길갈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영적 진리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 있었던 것 다 털어버리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는 일평생을 하나님의 사사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몸이 부서져라 정말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며 당신은 늙었다고, 당신의 자녀들도 당신만 못하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재촉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여러분 사무엘처럼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상처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것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놈들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깊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상처 다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사울왕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 그 징조 앞에서도 길갈로 내려갔으며 문제 앞에서도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길갈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엎드리십시오. 예배의 목숨 거십시오. 그리고 영적 치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울 같은 실수를 너무나 많이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옵니다. 길갈로 나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처리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치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인내함이 부족한 것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치리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메섹에 오셨던 그 강력한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번복하지 아니하고 길갈로 내려가서 영적 치리를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다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 또한 씻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처럼 백성들을 위로하며 안아주며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상청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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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큰 성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뜻 아니면 거두어가십시오.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이나 잘못된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십시오. 어떤 문제에 당하든지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길갈로 내려갑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영적 지혜를 기다립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같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멋진 축복을 받고도 빼앗기지 않는, 그렇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겸손히 길갈로 내려가서 정말 영적인 진리를 기다리는 성숙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오늘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